시간차가 페이크 점프로 블로커를 속인다면 속공은 빠르기로 블로커를 따돌리는 공격입니다. 세터와 공격수의 거리에 따라 속공을 A속공, B속공, C속공으로 나눕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3m 이상인 C속공을 퀵오픈이라고 하는데 OK저축은행 송명근이 잘 쓰는 공격입니다. 같은 팀 이민규 세터의 빠른 토스와 찰떡궁합입니다. 바깥으로 3단 보냈습니다. 찬스볼 어디로? 비속공! 아, 네. 김유리! 정말 깨끗한 속공이었네요. 파워도 이씨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블로킹에서도 굉장히 잘 따라다녀주고 있고 확실히 김유리 선수를 김산희 선수가 많이 믿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흥국생명에서도 함께 뛰었었고 이번에 다시 호흡을 맞추면서 네. 아주 3단 짧게 넘겼습니다. 김산희 만듭니다. 완벽한 속공 득점. 네, 김희진 선수의 비속공인데요. 지금 높이와 스피드가 지금 정확하게 맞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윤아 선수가 지금 뜨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뭐야! 이었어. 세터가 토스를 하게를 지대인데 스파이커가 무조소. 어여비 미끼리가 すでに 완료している 상태. 마이너스 템포다.